네, 어제 그 현대차 기아 그야말로 실적 발표가 코로나를 뚫고 날아올랐습니다. 네, 유채희 기자,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죠. 네, 맞습니다. 날아올랐는데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사실 주가는 뭐 별로잖아요. 또 그래서 그 그렇고.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먼저 좀 실적을 보시면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7조 3,90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6,566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각각 8.2%, 91.8% 증가를 했습니다. 와, 영업이익이 두배 가까이 늘었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뭐 서프라이즈 막 이러실 텐데 사실 전년도에 코로나 워낙 여파 때문에 그렇죠. 워낙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기저효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기저효과로 어느 정도 이 숫자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다만 절대적인 이익 규모로 보더라도 5년 내 최대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은 좋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환율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게 그러면 수출 기업에는 아무래도 악재죠. 그렇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극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차들이 워낙에 인기가 좋았고요. 원가의 절감 노력도 매우 잘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급 차량, 대형 차량, 그리고 SUV 등 고부가 차량에 대한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실적에 기여를 했다라고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네시스의 판매 비중이 기존에는 뭐 1.8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 4.3%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기아도 물론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16조 5,81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76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6.4%, 142.2% 증가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해서 사상 네 번째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1분기에는 영업을 참 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컨퍼런스 콜 이제 발표하면서 뭐 어제 시장에서 현대차 조금 오르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시장을 빠질 줄 알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분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1분기는 이미 과거고 앞으로가 이제 와야 되는 현실과 미래인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는 얘기 우리가 정말 많이 다뤘잖아요. 아마 이게 현대차나 기아에서도 그 부분이 지금은 가장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가동 중단 사태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하더라도 울산 1공장과 충남 아산 공장도 가동이 일시 중단이 또 됐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국내 기업들은 재고를 잘 확보를 해놨어서 잘 버텼다라고 하는데 5월에는 이게 정말 바닥이 날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반도체 공급이 그럼 조만간 해결되느냐? 그럴 가능성도 아직은 보이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2분기나 앞으로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 발표한 내용 중에 혹시 좀더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전기차 경쟁력 제고 방안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특히 배터리와 관련해서 눈을 좀 크게 뜰 만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식화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배터리를 시장별, 차급별, 용도별로 이제 개발을 추진을 한다. 특히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매우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에너지 밀도를 상향하겠다. 에너지 밀도를 상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행 거리를 확대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게 2027년부터 차세대 배터리, 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것을 양산을 준비해서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꿈의 배터리, 이 기술을 내재화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기대를 했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현대차, 기아가 직접 만드는 거야? 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등과 협업을 통해서 기술의 내재화를 하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높였고, 또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뭐 전략도 있었는데요. 일단 판매 목표를 2025년까지 56만 대, 를좀 발표를 했는데 이건 올해 목표와 비교했을 때 3.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자신감을 내보인 거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현재에는 전기차의 라인업이 8종인데
이것을 13종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내년에 뭐 아이오닉6라든가 제네시스 차기 전기차 모델도 출시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 보니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또 이제 보니까 배당금 지급 계획도 지금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주당 보니까 3천 원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요건 또 별개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에서는 조금 현대차 기아 좀 빠지고 있고요. 네네. 네네. 지금 뭐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고 지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다시 막 재확산이 되다 보면 네.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들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고 환율도 변동이 되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겠냐 뭐 증권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결론은 그래도 괜찮다입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는요. 네. 일단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뭐 실적 아니면 성장,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데요. 증권사별로 좀 보면 SK증권에서는 뭐 각종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를 하향할 만한 뭐 그 하향할 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NH투자증권에서도 제품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요도 확보가 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성장 전망을 훼손할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신한, 키움, 유진, 한투 등에서는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는데 이게 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애정어린 눈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